안녕하세요. 오늘은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작가의 현대민화 작품을 함께 만나볼게요. 그 전에 먼저 민화를 떠올려 볼까요? 민화를 생각하시면 지금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까치와 호랑이, 씨름하는 사람들, 그네 타는 여인? 맞아요.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그림이에요. 의복과 문화를 엿볼 수 있죠. 이렇듯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민화는 일상적인 이야기 외에도 그림을 통해 부귀영화,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기도 했어요. 호랑이는 악기를 막아주는 역물, 모란꽃이라 불리는 목단은 부귀, 쌍을 이룬 새는 부부간의 금실 등 그림에 등장하는 상징물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수를 기원하며 10가지 상징물을 담아 그려낸 십장생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민화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을까요? 현대민화 이소영 작가의 작품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소영 작가 작품은 민화가 지닌 고유의 향상성, 형식화된 유형은 유지하되 거기에 창의적인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고 이소영 작가 감성을 더해 재해석한 현대민화예요. 전통적 상징성은 그대로 가지고 색감은 훨씬 화려해졌어요. 다양한 패턴들도 보이고요. 밝고 화려한 색상,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이것들이 또 어지럽지 않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만의 독창성이 세련된 우아함을 가진 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트 콜라보 작업도 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콜라보로 작업해서 한방 프리미엄 샴푸 려의 복 에디션을 만들기도 했어요. 행복을 상징하는 꽃과 잉어, 건강을 기원하는 소나무, 희망을 의미하는 해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려 샴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3개국에 시판돼 성공적으로 판매 성과를 이뤄냈어요. 얼마 전 이소영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어 오프닝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더라고요. 공간을 가득 채운 화려한 작품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 전시명이 쌍희인데요. 행복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 희가 두 개로 결합된 쌍희예요. 지금 시기가 힘든 만큼 이 전시명처럼 우리가 평온해지고 행복이 두 배가 되기를 기원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커다랗게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던 책가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건 자유와 희망을 담은 풍선을 들고 있던 미인도가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민화 작가 이소영 작가를 소개해드렸어요. 화려하면서 세련되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현대민화. 민화를 통해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